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제품을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망원 렌즈.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망원 렌즈인데요. 멀리 있는 물체를 찍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장치죠. 종종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에 새로운 망원 렌즈 세트가 나왔길래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제품은 너무 구리다, 또 어떤 제품은 괜찮다는 말이 많아서 직접 구매해서 괜찮은지 어떤지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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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구매는 할인해서 망원 렌즈 세트를 42.99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에는 설명서와 천, 삼각대, 스마트폰 홀더, 망원 렌즈, 아이마스크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망원 렌즈부터 살펴보면 진짜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6배라고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렌즈 캡도 있어서 보호해주고 있고 렌즈 후드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은근 만듦새가 좋아서 조금 놀랐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홀더를 스마트폰에 장착해주고 촬영할 렌즈 위치에 맞게 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를 돌려서 고정해주면 기본적으로 세팅 완료. 지금 연결한 상태로 아이폰 14 프로 메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촬영 결과물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충분히 써먹을만 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초점도 앞에 달려있는 포커스링으로 돌려서 조절하면 되니까 작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망원 렌즈가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거치한 거라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려면 삼각대에 거치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기본으로 삼각대가 들어있긴 한데 만약에 뭐 어디 콘서트 가서 찍는다 이렇다면 최소한 다이소 삼각대라도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삼각대에 고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홀더에 4분의 1인치 홀이 있긴 한데 스마트폰을 세로로 거치하고 싶다 하면 구성품에 있는 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서 망원 렌즈에 넣어준 다음 삼각대에 돌려서 고정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나 잘 찍어주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기 멀리 화분에 아주 작은 미니어처 자동차를 올려뒀는데요. 이걸 찍어볼게요. 초점도 잘 잡혀있고 질감도 살아있고 디테일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결과물이 잘 나와줘서 촬영하면서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찍어주는지 보면 이것도 같은 기종인 아이폰 14 프로 망원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갤럭시 S23 울트라 광학 10배 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좌측이 아이폰 14 프로에 36배 망원 렌즈를 달고 촬영한 사진이고 우측이 갤럭시 S23 울트라 광학 10배 줌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디테일은 36배 망원 렌즈 쪽이 더 좋지만 갤럭시로 촬영한 사진도 상당히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괜히 갤럭시 울트라를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달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봤는데 이것도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주는 거예요.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아이폰 14 프로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달 사진입니다. 프로캠 앱을 이용해서 찍어봤는데 어느 정도 달의 형상을 볼 수 있죠. 크레이터 같은 표면의 구덩이는 보이지 않지만 무늬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의 경우는 달고리즘은 당연히 잘 나오고 근데 달고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찍어도 이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36배 망원 렌즈를 달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이폰 14 프로부터 보여드릴게요. 달 촬영할 때는 삼각대는 필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망원 렌즈 장착해주고 줌 땡기고 노출 잡아주고 촬영하면 됩니다. 촬영 결과물입니다. 아이폰으로 이 정도의 결과물이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찍으실 때는 타이머를 두고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달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잘 따라다니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울트라의 10배 줌과 결합해서 찍으려니까 위치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과물 자체도 메인으로 찍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서 10배 줌보다는 그냥 메인에서 확대해서
맞춰서 찍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왔는데 전선에 걸려서 아쉬운 샷이고, 이건 전선 안 걸리게 위치 옮겨서 찍었는데 초점이 살짝 나가서 아쉬운 샷입니다. 그래도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달 찍을 맛 나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세트가 구매하기 전부터 좀 좋겠다 싶었던 이유가, 이전 제품들은 집게 같은 걸로 스마트폰의 렌즈를 고정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스마트폰 홀더가 있고, 이 홀더가 또 계단처럼 층이 있어요. 그래서 카툭튀에 맞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망원 렌즈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도 좌우로 옮겨서 쉽게 자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망원 렌즈를 돌려서 고정하면 되니까. 무게도 238g으로 가볍고 보관통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아이 마스크를 끼우면 그냥 망원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은 직접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얼마나 멀리까지 찍히는지 보려고 낮에 밖으로 나와 봤는데요, 저기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이는 아파트에 써져 있는 글씨가 보이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S23 울트라 10배 줌에서 더 땡겨서 찍으면 이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거든요. 로고가 보이긴 하는데 아래 글씨는 알아볼 수 없는 정도. 10배 줌에 36배 망원 렌즈 달고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메인에 달고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고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측면 결까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폰 14 프로 메인으로 찍으면 요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무대 앞에 뭐가 적힌 게 보이는데, 아이폰으로 찍으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거든요. 이걸 36배 망원 렌즈를 달고 찍어보면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적힌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S23 울트라는 10배 줌으로 찍으면 동영상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야간 촬영도 보면 밤 12시 정도에 촬영한 사진인데, 저 멀리 있는 가로등에 붙은 전단지를 찍어 볼 거예요. 먼저 아이폰 14 프로에 망원 렌즈를 달고 찍은 사진인데, 야간인데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 결과물 좋은데 하면서 갤럭시 S13 울트라 10배 줌으로 당겨서 찍었는데 역시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는데? 얘도 잘 나오는데? 얘 윈 아니야? 이게 디테일은 더 좋은데 그래도 이게 간편하죠.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폰에는 이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효과가 꽤 좋은 것은 맞다. 선명하게 멀리 있는 것을 잘 찍게 도와주니까 아이폰에는 사용할 만한데, 만약 갤럭시 울트라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굳이 없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망원 렌즈를 달고 찍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냥 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당연히 가볍고 좋잖아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10배 줌 성능이 워낙 좋아서 갤럭시 울트라 유저분은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건진 것 같아서 나중에 보름달 한번 찍어보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